안녕하세요, 이은보라입니다. 오늘은 이 장수풍뎅이가 나는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나는 방법을 하는지도 알려줄 거고, 이때 나는 만큼, 시간인지 나는 개수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날수록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 영상은 없, 제 얼굴 영상은 없을 것 죄송해요. 따가워요. 이렇게 진짜 따가워요. 이렇게 팔 보이시죠? 모기 물린 것 같지만 얘 발톱 때문입니다. 먼저 얘이긴뿔 있죠? 원래는 더 긴데 그걸 잡으면 딱 이렇게 휘두르셔야 하는데요. 좀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배에 털이 많잖아요. 그럴수록 오래 살고요. 이제 뿔 끝을 보세요. 가까이에서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세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되어 있죠? 네, 이걸 보시면 이러면 좋은 겁니다. 크기가 큰걸 사시면 안 돼요. 아, 크기가 크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다는 뜻이고요. 이러면 안 되는. 딱한 번에 돼야 되는데. 원래 한 번에 되거든요? 너무 약하겠나? 안 되네요. 못 보여주겠네요. 네, 이렇게 집합니다. 안녕. 이건 안 올립시다.